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화로운 성장, 삶이 아름다운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7월 첫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2021 코로나19 위기관리 대상 공모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30일 강서구와 강서경찰서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과 여성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155회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가 오는 7월 8일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 강좌는 아이를 움직이는 훈육 노하우를 주제로 강연이 펼쳐집니다. 강서구가 코로나 위기관리 글로벌 평가단이 주최한 2021 코로나 위기관리 대상 공모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코로나 위기관리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 민간 주최 공모대회로 국내외 전문가 100여 명이 심사해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강서구는 이대 서울병원과의 협업으로 승차검진과 도보용 선별진료소를 발빠르게 설치하고 코로나19 검사에 박차를 가하는 등 민관이 함께하는 방역 거버넌스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 코로나19 발생 초기 새마을협의회와 특별방역단을 긴급 구성해 어린이집과 골목시장,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방역소독을 원하는 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방역소독을 해주는 등 민관이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구민과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지난 30일 구청장실에서 강서구와 강서경찰서가 함께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과 여성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먼저 강서구 강서경찰서 간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발굴 사업에 대한 생활안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구민의 안전 강화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노력하게 됩니다. 이어 여성이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하고 여성 1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는 협조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효율적인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과 협력 강화 등 업무 협약을 통해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또한 여성 1인 가구 및 점포 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방범용품 지원과 음성인식 비상벨 지원 등 여성이 안전한 강서를 만드는 데 앞장선다는 방침입니다. 개최 때마다 구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가 오는 7월 8일 강서구청 유튜브를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 제155회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에는 자라다 남아 미술 교육 전문가 최민준 대표가 강사로 나와 아이를 움직이는 훈육 노하우를 주제로 강연을 펼칩니다. 최민준 소장은 이번 강좌에서 엄마의 자존심을 지키고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아들 교육의 법칙과 아들을 위한 효과적인 훈육법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강서 지식 비타민 강좌는 여름방학을 맞아 부모 교육을 통해 아이들과 일상생활에서 친밀하게 지내고 행복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특히 사전 질문을 함께 공유하며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8일부터 시작된 강좌는 오는 17일까지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에서 사전 신청 없이 시청할 수 있습니다. 강서 지식비타민 강좌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28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가 지난 29일 2차 본회의로 폐회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난 8일 개회에 22일간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별로 심사된 21건의 안건이 처리됐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이 본회의에서 처리됐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또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 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가결됐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올라온 6건의 안건도 처리됐습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81회 임시회는 오는 8월 개회할 예정입니다.